상태는 보장된 권리라고는 생각해요. 베이스로는 당연히 갖춰줘야 하는 거죠. 그게 복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느덧 좀 얄밉기도 하죠. 왜냐하면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. 저분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남으셔서 그 시간까지 집에 귀가를 안 하시고 그러신가? 학태가 맞냐 옳으냐 틀리냐 맞냐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좀 불편해요. 필요할 때는 좀 조직을 위해서 조금 자기의 그거를 좀 희생해 주면 안 되나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. 약간 자기 눈치 보지 않고 딱 할 일만 하고 돈 받는 만큼 일한다 이런 게 회사 내에서는 MZ로 규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칼퇴는 그 주어진 근무 시간 안에 일을 끝내고 오후 6시에 딱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6시 20분 정도까지만 퇴근을 해도 칼퇴를 했다라고 주변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저의 기준으로는 과장님이 가시고 가는 게 칼퇴? 제가 조금 텀을 두고 나가는 거죠. 왜냐면 엘베에서 마주치면 또 약간 좀 민망하니까. 칼퇴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해야 될 걸 다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남자친구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저녁 먹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러고 잠도 자야 되고요. 저녁 시간에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. 거의 예, 칼퇴를 해본 지가 거의 없습니다. 공무원들은 아직은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아직 꿈 같은 일인 것 같거든요.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회사에서 나의 모든 만족을 찾아야 되고 나의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욕구도 이루어야 되고 나랑 상관없으면은 이제 내 일이 아니고 나 할 거만 잘 하면은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고 그래서 서류나 규정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9시, 6시까지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늦게 가는 친구들이 책임감 있어 보이고 해서 좀 이뻐 보이죠. 살짝 말씀드리고 좀 몰래 나오는 것 같아요.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이제 통로를 향해서 가는. 그러다 눈이 마주쳤어요. 눈이 마주쳐도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. 그 시선을 정확히 통로로만 이렇게 해서 가야 합니다. 저희는 퇴근할 때 약간 젊은 직원들끼리 메신저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이 먼저 총대를 메고 나가는 거죠. 그럼 이제 우르르 따라 나가거든요.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의 눈치죠. 눈치라는 거는 뭐 꼭 상사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있을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무도 안 일어나고 계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. 이게 아무도 눈치를 주진 않는데 혼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뒤에서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회사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는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고요.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누구신지에 따라서도 그 눈치 보는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. 공직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퇴근이라는 것 자체가 6시 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제 식사로 나가면 꼭 또 반주를 또 한 잔씩 해요. 뭐 12시까지 넘어서까지도 막 일하고 밤샌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. 그게 뭐 당연한 문화였고 그 문화를 경험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신 거니까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런 겪어온 그런 문화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. 사실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.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선배들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남아 있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부서장만 가도 다가 아니라 그 밑에 또 뭐 부부서장이 또 가야 되고 뭐 세 번째 분이 가야 되고 그 순서대로 가는 그런 문화가 있던 시절에서 사회초년병을 보냈습니다. 그거는 좀 감수해야 될 것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자기만의 다들 루틴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10분, 20분이거든요. 최소. 그랬을 때 보면은 일을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게. 그래서 저는 뭐 정식 출근은 그래서 일 시작하는 시간?
이 맞지 않을까. 저도 약간 좀 꼰대일 수도 있는데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게 출근하는 게 정시 출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출근해서 사무실에 딱 제 자리 도착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딱 자리 이렇게 앉자마자 컴퓨터 두둑 켜고 로그인 한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. 네. 그건 업무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봐요.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그 과정도 다 준비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무실 도착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이라고 본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에서 버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. 이 유형 근무가 조직 생활을 많이 바꿨어요.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일하는 방식 패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.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건데, 그래서 만약 유형 근무가 활성화돼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업무 효율에도 향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출근할 때 원래 9시까지 출근하려면은 그 1시간 전에는 엄청 막히잖아요, 길이. 그래서 자기 좀 여유있게 출근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서 일찍 나와서 그 출근을 하면은 되게 엄청나게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. 그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하는 게 정기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런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대신 이제 이런 단서 조건이 있죠.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업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같은 시간대에 출근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게 더 업무 효율성에는 더 좋겠죠. 제가 자주 쓰려고 합니다. 제가 써야 후배들도 쓸 테니까요. 제가 모시고 있는 기관장도 유형 근무 쓰십니다. 그래서 저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. 위에서 먼저 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야 후배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칼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찌 보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칼같이 퇴근한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나 싶습니다. 그 사람이 어떤 사무실에 앉아 있느냐를 기준으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소통하면서 했느냐라는 좀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게 진정한 좋은 출퇴근 문화인 것 같아요. 그냥 당당하게 자기 일 끝나면은 가고 할 일 있으면 남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정시 퇴근을 하고 정시 출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규정을 하는 조직 문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회사에만 올인하는 자기들 기성세대의 시각은 많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고 이 MZ세대들도 언젠가 20년, 30년 뒤에는 또 기성세대, 저 같은 기성세대 될 테니까 또 그때는 또 다른 MZ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또 다른 마찰이 있고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회사원 누구누구로만 바라보지 않는 좀 그런 시선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